이 사람은 몇 자리 어디다 잡아야 되나 그거 알아보려고. 몇 자리 어디다 잡으면 좋을까 물어보려고 나왔어요? 아닙니다. 아니에요? 제가 8월 달에 잡아요. 작년 8월 달에 총재님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여기 올란다고 우리 집 사람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총재님께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가서 빌고 살아라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5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. 내가 여기 온다고. 근데 제가 여기 오는 것은 정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. 왜 내가 좋고 내가 건강해지고 모든 게 막 정말 내 좋아해. 이 세상에 70평생 내가 올게 75인데 75살 살 동안에 이렇게 좋고 이런 건 내 처음입니다. 또한 마지막이고 그래서 오늘 총재님께 어저께 제가 종로 갔다가 오늘도 여기 오고 제가 한 달에 한 세 번, 네 번은 올라옵니다. 여기 경남이 양산이 집입니다. 근데 총재님한테 몇 번 물어볼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. 오늘 올 때, 내려갈 때 마다 여기 하늘궁 오르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. 내가 이러한 상태인데 다 일일이 한 사람 자고 다 물어봤지 않지만 제가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진 사람한테는 여자고 남자고 물어봤습니다. 물어보니까 그러지 마소.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소. 이 소리를 단 한 사람도 살지 마라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. 그래서 가면은 또 내려가면 내가 잘못했다.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는 제가 이상하게 또 여기 오는 게 또 하나 신기한 점은 제가 어디다 생빵 모르는 여기 와서 믿고 이 사람들한테 투기를 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성공이 됐어요. 이때서 하면은 예 그래서 앞으로 니하고 내하고 이제는 손잡고 행복하게 니 참 여행 좋아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나는 중국도 한번 못 가보였어요 묵고 산다고 이랬는데 우리 사람은 불아파도 가고 뭐 어디 갔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하지만 난 정말 잘 갔다 소리 칭찬은 안 하지만 사과는 나는 먹고 산다고 시작하면 욕을 먹고 있는데 집을 갔다 오니까 조금은 석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총장님께 몇 번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자, 안 했습니다. 그래, 어제 아래 올라올 때도 또 대표 싸우면 말도 못 해요. 욕을 하고 말. 나도 경상도 사투리, 제가 직업이 운전을 했습니다. 화물차를 운전수도 욕 잘합니다. 더구나 경상도 사투리. 근데 회사도 내한테 배우는 거죠, 뭐, 막. 나 욕도 먼저가 이래가지고 싸웠는데, 그래, 오늘, 제가 안 하려다가 질문을 나와서 총재님께 여쭙고 싶은데. 뭡니까? 이거 황신이라는 사람, 마누라가 황신입니다. 내보다 세 살. 자, 해봐요. 세 살이었는데. 제 손을 잡아요. 예. 모자는 좀 놓고. 자, 황신이하고 살아야 됩니까? 물어보세요. 황신애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? 아, 살아야 되겠습니까?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? 아, 황신애하고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? 요 이후에 요게 이 손에서 결정이 나면은 네.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이 천사는 틀리는 법이 없어요. 예. 이제 내 말 이해가죠? 예. 앞으로 여러분이 방황할 때는 천사가 딱 결정이 되면 미운 사람도 좋아져 버려요. 저 사람은 꼭 이혼해야 되겠다는데 천사가 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. 이제 이해가죠? 근데 자 이게 떨어지면 뭐죠? 살지 말라는 거지. 살지 말라는 거지. 안 떨어지면 사는 거고. 안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라 잡혀 있어야지. 알겠습니다. 안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라 예. 그냥 평생을 잡혀 살겠습니다. 평생 속박 속에서 예.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. 예. 총재님 앞에 신임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하겠습니다.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예 알겠습니다. 60만 보존하면 되지 자존심은 없어. 예 알겠습니다. 자 여러분 봤죠? 예. 떨어집니까? 안 떨어져. 오 마이 갓. 이분이 집에 가면 마누라가 다르게 보여요. 이분이 오늘 집에 가면 마누라가 다르게 보여요. 하늘에서
너 시비 걸지 마라. 그 사람이 평생 배필이다. 이 오다가 떨어진 거야. 희망이 없어진 것 같죠? 예?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신랑 여기 있으니까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. 예? 그건 그냥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? 상전처럼 모시고 살면은 전생에 선생이 바람 피운 모든 죄가 아직까지 덜 소멸돼서 좀 더 해야 그게 소멸이 돼. 그럼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양처럼 순해져.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니죠? 이걸 녹음을 했으라면 듣고 딱 가져두시면 참 좋을 뻔 했는데. 아, 이거 보면 되지. 가면 영상 털면 나오지. 아, 맞다. 나와. 예, 예. 그러니까 집사람이, 집사람한테 본인이 부담스럽고 막 싸우고 괴로워 여기 오는 걸 막는 거는 전생에 그 사람이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걸 막은 적이 있어. 알았죠? 응? 예. 본인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.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받는 거니까 지금 참으면은 업장이 다 녹아 없어져.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반드시 대가를 줄 거예요. 예? 그때는 이제 서로 좋은 얼굴로 여생을 보낼 수가 있어. 국민 배당금 받으니까 그때는 220, 220. 예?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면 돼. 알았죠? 예. 오늘 참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기를 참 잘했습니다. 어, 그럼, 그럼. 감사합니다. 알겠죠? 예. 천사 다시 들어가라! 모두 돈 문제 해결되고 부자 되라! 자녀들의 결혼 문제, 진급 문제, 취업 문제, 군대 문제 해결되라! 모든 건강 문제 다 낫다! 못생긴 사람들은 다 잘생겨졌다! 자, 허갱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! 공자, 맹자, 알라, 알리!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,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.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.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. 내 말이 맞죠?